안녕하세요. 겜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컴의 또 다른 형제, 콜입니다. 함께라는 뜻의 컴이 L 앞에 오면은 call로 바뀌었었죠. 그리고 C, D, F, S 앞에 오면은 con으로 바뀌고 그리고 R 앞에 오면은 콜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함께 완전한 뜻의 컴이 R 단어 앞에 와서 콜로 바뀌는 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rrelation. com이 relation. R로 시작하는 relation을 만나서 correlation으로 바뀌죠. 자, relation, 관계. 이런 뜻이고, related, 연관 있는. 다 알고 계시죠? 자, 함께 관계가 있으니까. 무슨 뜻일까요? 네, 함께 관계가 있으므로 상관 관계입니다. 예문을 보면, There is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exposure to sun and skin cancer. 햇볕으로의 노출과 피부암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 Direct correlation. Next. correspond, come. come이 R로 시작하는 단어 respond, 대답하다를 만나서 correspond로 바뀌었죠. 자, respond, 대답하다. 함께 대답하니까 일치하겠죠. 그리고 함께 서로 대답을 하니까 서로 교신을 하는 거고, 그래서 correspond 하면은 일치하다, 교신하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Your account of the event does not correspond with hers.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설명은, account는 설명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설명은 그녀의 것과 correspond 하지 않군요. 일치하지 않는군요. correspond. Next. correspondent. 컴이 R로 시작하는 단어 respondent, 응답자와 합쳐져서 correspondent가 됐죠. 자, 함께 응답하는 사람이니까 뭘까요? 네, 통신원, 특파원이 되겠죠. 아나운서들이 뉴스 진행하다가 누구누구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응답을 하고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correspondent 하면은 통신원, 특파원, 또 함께 서로 응답하는 편지 쓰는 사람이 됩니다. 예문을 보면 Correspondent Gloria Park has the details. 특파원 글로리아 박이 세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Correspondent. 자, 다음 단어. Corrupt. 컴이 rupt와 만나면 rupt는 break, 깨다, 깨지다입니다. rupt. So, corrupt 합쳐서 corrupt. 자, rupt를 좀더 살펴보면은 interrupt. inter는 어디 어디 사이에,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이죠. 뭐뭐 사이에 들어가서 깨버리니까 방해하다, 회방노타가 되겠죠. interrupt. Next, bankrupt. bank는 은행, 예금하다 하겠죠. 예금한 것을 깨버리니까 파산안이 되겠죠. 그리고 파산시키다가 되고 erupt, in은 바깥으로입니다. 바깥으로 깨져나오니까 화산 등에서 뿜어져 나오겠죠. erupt, 바깥으로 깨서 분출하다, 터져나오다. 그래서 erupt. 자, 그러면 corrupt, 함께 깨다. 무슨 뜻일까요? 함께 도덕이나 법을 깨니까 부패한, 비도덕적인이란 뜻이 되겠죠. 예문을 보면 A corrupt regime and corrupt practices. 네, 부패 정권과 비도덕적인 관행들이란 뜻이 됩니다. 자, next word. correct. come. rect. rect는 직, 정. 이런 뜻입니다. 직, 곧다, 정, 바르다. 자, so rect는 바르게 하다, 통치하다란 뜻이 있어요. rect 단어를 좀더 살펴보면은 erect, in은 바깥으로였죠. 바깥으로 바르게 하다, 즉 똑바로 세우다, 일으키다, 똑바로 선, 형용사 뜻도 있고요. erect, direct, direct는 d는 나누다죠.
분리해서 바르게 하도록 지시하다. 직접적인. Direct 이 단어는 뭐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correct 하면은 함께 바르게 하다니까 무슨 뜻일까요? 네, 함께 바르게 하니까 바로 잡다, 정정하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보면 read through your work and correct any mistakes that you find. 당신이 쓴거 읽어보고 발견되는 실수는 정정하세요. 자, 오늘 come, 함께, 완전히 란 단어가 R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만나서 call로 바뀌는 단어들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복습하겠습니다. come, relation. come이 relation과 만나서 correlation으로 바뀌었죠. 함께 관계가 있으니까 상관관계라는 뜻이었죠. come, me, respond와 합쳐져서 correspond란 단어가 됐죠. 자, 함께 대답하니까 일치하다, 그리고 서로 교신하다가 되었죠. come respondent가 합쳐져서 correspondent, 함께 응답하는 사람, 누구였죠? 네, 특파원, 통신원이란 뜻이었죠. correspondent. Next, come rupt가 합쳐져서 corrupt로 바뀌고, 함께 깨니까, 함께 법과 도덕을 깨서,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비도덕적인이 되었죠. come rect 합쳐져서 correct. rect는 직, 고들직, 발을정이었죠. 그래서 함께 바르게 하다. 그래서 바로잡다, 정정하다란 뜻이 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I w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